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비문학 풀이하는 방법은 제가 보내준 국어 파일 거기에 비문학 네. 풀이법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연습한 거예요. 기본 연습. 굉장히 소중한 기본 연습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기본 연습. 기본 연습인데 이게 뭐 하기? 삭제하기예요. 자, 보통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골라. 그럼 에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1,000명 중에 그 중에 못하는 사람 300명 지워. 그럼 탈락 쉽게 시키죠. 네. 굉장히 쉬워요. 그걸 탈락을 연습시켜.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것에서 이만큼 덜어내고서 여기서 고르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이걸 덜어내는 게 먼저거든요. 덜어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를 골랐으면 둘 중에 하나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는 뭐라고요? 삭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삭제를 근거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 삭제를 잘 과감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골라요. 삭제한 다음에 고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걸 비교해요, 고른 걸.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진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요? 바로 4번으로 바로 가죠. 네.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삭제, 골라, 비교 선택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삭제를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면 자신감 있게 삭제를 하게 되니까 비교하면서 고를 거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골라놓은 다음에 한 번 더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럴 때 여기 동그라미 제가 크게 치죠. 네. 한 단락이라는 의미예요. 한 단락. 네, 한 단락 이렇게. 이게 이제 형식 단락인데 형식 단락들이 모여서 내용 단락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이 형식 단락 한 개, 서로 두 개, 세 개, 본론, 결론 한 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거 고르는 것만 해도 아 이게 서론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세요. 3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 연형 논제다. 이 내용 알아요? 아니요. 대전제 소준대 그거 몰라요? 그냥 대충 묻는지 말고 명확한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합쳐서 P면 R이다. 이거 알아요? 네. 이게 3단 논증이에요.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 두 개의 전제에서 모르면 3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가 몇 개라고요? 두 개의 전제. 하나의 결론을 노출하는 연형 논증 이렇게 남겨놔야죠. 이때 지워도 되고 두 전제 지워도 되고 결론만이 반드시 없어진다. 그럼 이거는 결론이죠. 네. 결론만 해놓으면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지워도 되죠, 이거. 당연히 추론해야 되니까 지워도 되죠. 예. 그럼 쭉 지워서, 뭐라고요? 과정오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앞에, 여기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인데, 실제 필요한 단어는 몇 개밖에 안 돼요? 골라보면, 3단 논증, 두 전제, 하나의 결론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과정에서 오류 난다, 끝. 예. 자, 지운 다음에 고르면 훨씬 더 명확하게 골라지죠? 예.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지우면, 실험 연구장 지워도 되는데, 인지라는 거. 아, 이게 3단 논법이 생각하는 거니까 인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3단 논법의 추론 과정이죠. 오류도 일어나죠? 네. 쭉 지우면 유형이죠? 네. 과정, 오류, 유형. 끝이네요. 그게 원인이네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험 볼 때 요 밑에 있는 것들 다 필요해요. 아, 인지 실험 연구자 필요하면 연구자 실험이구나 이게 이런 것도 실험이구나. 그러니까 떠올리면 돼요 다시.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필요한 단어는 몇 개밖에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가 나요, 오류에, 이게 필요 없는 건데 밑줄 다 쳐놓은 거죠, 지금?
열심히 읽고. 네. 시험 볼때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시험 볼때이 단어를 확인해야 되느냐? 시험 볼때이 단어가 필요할까? 시험 볼때 이게 영향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험 볼때 필요 없다. 그럼 다 지우면 돼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수업이 뭐였어요? 선택지 보고 뭘 고를 거냐고. 뭘 풀을 거냐고. 네. 선택지를 보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선택지를 미리 읽어놓으면 이걸 다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 이거 선택지 안 나와. 이거 선택지 안 나와. 이거 선택지 안 나와. 다 지우면. 실제로 이렇게 놓으니까 추상적이자. 다시 또 읽어야죠, 너는? 네. 나는. 논증은 두 전제, 하나의 결론만, 과정 오류, 인지 실험자들이 이 유형일 원인이래. 끝이네요. 얼마나 간단해요. 장난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여태까지 글뭐 읽었어? 이 추론 과정 하면서 밑줄 친거 보니까, 아우, 진짜 허접하네. 그래서 뭘 찾았는데. 당연히 오류가 있고, 그게 원인이고, 그게 당연히 분석하니까 원인만 하면 되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자, 그럼 이 단어를 왜 뽑았냐? 이 오류의 원인이냐, 결과냐, 과정이냐. 아, 그런 걸 유형으로 나눴구나. 그럼 유형이 뭐가 있을까? 아, 과정을 하면서 요세 개, 요세 개의 과정상, 요세 개의 과정상 어떤 게 틀릴까?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을까? 그게 인지 구조의 차이구나. 인지하면서의 오류구나. 이렇게. 나머지 단어는 뭐라고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런 애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보고, 이 기준은 뭐라고 했어야 될까? 선택지라 그랬죠? 네. 아니, 선택지를 보고, 이게 선택지에 나와, 안 나와만 계속 해봐요. 그래서 내가 뭐까지 하냐면, 등급 낮은 애들한테는, 여기에는 선택지 5번이 여기면 이걸 화살표로 이리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로 다 쏘라고 그래요. 다 풀은 문제. 네. 여기에 있어. 그럼 뭐라고요? 1대1 대응 연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있어.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지 있는 걸다쏜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안 읽어도 되네. 여기 화살표가 하나도 안 나네. 이건 문제 푸는 데 상관이 없었는데. 글 전체를 연결하느라고 필요하지. 문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네. 그럼 이 부분은 가볍게 읽은 다음에 쉽게 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야 되네.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런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읽고. 내가 글쓸 거예요? 작가로? 대학만 가면 되잖아. 예. 그러면 대학 가는데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읽었잖아. 이렇게 지워보지도 않고. 이 삭제 연습. 뭐라고요? 삭제 연습. 자, 삭제하는데 뭐도 삭제를 해야 돼? 선택지도 삭제하고 필요한 단어만 남기죠. 네. 오, 이것도 선택지로 삭제하고 필요한 거. 그러면 여기 알곡 남고 여기 알곡 남죠. 네. 그럼 1대1 대응시키면 끝이네. 네. 이 삭제한 거, 이 과정을 이해하는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럼 아, 추론 과정이다. 이게 인지 실험자들이 한 거다. 아, 뭐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거 밑줄 쳐놨다고 이걸 다시 못 읽어? 읽어.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단어는 요 단어만 확인하면 내용은 빠르게 변경되잖아. 네. 아, 아까 했더니 여기 인지 나왔더니 인지 측면이네, 맞네. 나왔어요? 앞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지워요. 오류의 원 나왔어요? 안 됐어요? 나왔어요. 분석했어요? 분석 안 했어요? 나왔어요. 했어요. 앞에 나왔어요. 그럼 최초만 하면 되네? 네. 당연히 주요 이론이니까 나왔겠죠? 네. 최초 분위기 이론, 끝이네. 네. 분위기 이론 나왔어요? 안 되었어요? 나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야 되고요. 네.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그 내용을 아는 다음에 거기에 나왔어. 이거 나왔어. 중복되는 건 말고 새로운 걸 하면서 압축시켜갖고 줄거리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겁나게 열심히 읽어요, 애들이 여기. 이거 최초만 본 끝인데. 최초 분위기로. A는 B다. 여기는 뭐든 이거. 어떤 B는 C다. 어떤 C가 도출되는 것. 그죠? 어떤 A는 C다.
다 뭐라고요? 유고 3단 논법이네. 이해돼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기억 골라놔야죠.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놔야죠. 그거 다 지워버리면 되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꺾어놓으면 되네요. 가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반드시가 아닌데, 아이고, 잠깐 이게 내가 말 설명하면서 지우니까 늦지. 자기가 생각해서 쭉쭉쭉쭉 지운 다음에, 어이구, 잘못 지웠네. 그리고 살리면 되죠. 그럼 시행착오로 연습되죠. 근데 시행착오로 연습을 안한 거잖아, 이렇게. 그죠? 고마워. 반드시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유, 그죠? 뭐 때문에? 전제 전제의 분위기. 분위기. 그게 뭐라고요? 분위기 이론. 즉, 전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전칭, 부칭인가에 따라, 그럼 여기서부터 알아보라고요? 하나, 둘, 셋, 따라. 됐어요? 쭉 지워도 되죠? 결론의 영향, 돼도 되죠? 지워도 되죠? 이게 뭐라고요? 부득이 이론이죠? 자, 사람들이 찍어도 되죠? 자, 여기서 됐네요. 1번. 두 전제가 모두 긍정이면 긍정 결론. 하나라도 2번. 하나라도 부정이면 부정. 다시 보면 되죠? 허우, 되게 간단하네. 다시 보면. 분위기 이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드시는 아닌데. 사람들이 반드시라고 생각해. 왜? 전제 분위기로. 전제 분위기. 그러니까, 전제에 따라서. 그죠? 긍정, 부정, 전칭, 부정칭. 맞지? 근데 요 긍정,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놨으면, 전제가 모두 긍정이면 1번. 맞지? 하나라도 부정이면 뭐라고요? 2번, 부정 따라. 또뭐 있어야 돼요? 3번에 쓰는 전칭. 요거를 1, 2, 3, 4를 해놓으니까 뒤가 영향이 되죠? 오. 그러면서 쭉쭉 지우면서 나중에 1은 1차가 나가면 되고, 1은 2차가 나가면 되고, 3은 3차가 나가면 되죠? 너는 뭐 체크했어, 도대체? 다시 보면 복습을 어떻게 해줘, 그럼? 다시 또 읽어.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너무 편한데. 문제 풀 때도 편하겠네. 시험 문제 나오면. 그죠?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요거라고. 전치면 전칭. 3번 됐어요.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4번 됐어요. 하지만, 근데 꺾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꺾어 놓으면, 뭐라고요?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 꺾어 놓으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요거네. 1, 2, 3, 4. 대응되는 거 1, 2, 3, 4. 찾기 좋아요. 근데 안착하고 사실은 상관없죠. 긍정이면 긍정. 하나라도 부정이면 부정. 모두 긍정이면 전칭. 그죠? 하나라도 부정. 이거 쉽네,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쉬운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다시 또 찾아야 돼. 됐어요? 이런 것도 지우면 인지 오류죠. 그러면 인지는 당연하죠. 오류 없어도 되죠. 당연히 오류니까 상반된 이론 이것만 하면 되죠. 절충 끝이네요. 지울 수 있으니까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뭘 연습해야 된다고? 아, 이게 해설을 보던 선택지를 보던 해설을 보던 선택지를 보던 제시물을 보던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 주제의 제시문 중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알기면 그 부분을 빨리 하고 요 부분이 주제니까 요 부분이 중요하구나 선택지를 볼때 이게 노하우 아닐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3단 논법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근데 뭐라고 하지만 그리고 요 이론은 뭘 설명 못한다고? 똑같은 결론. 서로 다른 3단 논법. 두 개의 서로 다른 3단 논법. 그죠?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3단 같은 결론인데 과정이 다르다고. 네. 결론 때문에 과정으로 가는 거야. 상이한 반응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그럼 이건 단점. 맞아요? 네. 이거는 과정.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도 일단 하나 해결한 거죠? 네. 그 예시가 뭐라구나? 모든 A는 B다. 어떤 C다. 따라서 어떤 C라는 부당한 논증과 요구. 요거 뭐라고? 요게 부당한 논증이야. 논증인데 부당한. 네. 어떤 여기서부터 모든 따라서 어떤 신이라는 타당한 논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쳐놔야죠. 네. 분위기로는 피형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노출된다. 그쵸? 네. 모두 비슷한. 그거 예측한다. 그렇게 되죠? 그럼 안 해도 되죠? 예측한다고. 예. 왜냐하면 이유. 요거. 선택 예측. 왜냐하면 전체, 전제 하나가 특징. 때문이다. 요, 끝까지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험자들의 타당한 논증은 후자를. 후자가 뭐예요?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쟁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됐다. 선택한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그쵸? 네. 발생, 설명하기 어렵다. 끝이네? 아주 요거. 그러면, 아, 요 단계에 따라 분위기 이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쵸? 네. 이렇게 두 개로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를 다시 설명한 거죠. 네. 아 힘들다. 왜냐하면 이유 설명하고 그죠. 네. 왜냐하면 이래서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구조가 보이죠. 네. 구조를 처음에는 지워 나갔지만 뒤에는 이게 지우기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지워도 상관없는 건데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또 봅시다. 자, 내가 지금 그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분석만 해놨어요. 분석. 오, 분석만 해놓은 다음에 선택지 보고 이해하면서 해도 상관없잖아. 이해가 다 안 돼서.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뭐인지 구조가 딱딱딱딱 보이네. 네. 그러면 선택지 보면서 바로 찾아가서 읽으면서 생각하면 되네, 그때야. 네. 그럼 왔다 갔다 안 하겠네. 네. 그러니까 틀을, 자, 이렇게 지워나가면 장점이 뭐예요? 핵심으로 뭘 잡아요?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상황을 6하원 쪽으로 잡기 시작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시키면 이 논리에 뭘 잡아요? 틀. 단락에 뭘 잡아요? 구조. 어때요? 네. 틀과 구조가 되면 요거를 완전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렇게 분류만 하라는 얘기예요.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역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해도 상관없죠. 네.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지워야 돼요? 네.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이거 지워도 돼요? 네. 꼬리공하잖아요. 과정 맞아요? 과정 주목. 네. 그죠? 어때요? 네. 그걸 뭐라고요? 심정 모형 이론. 그럼 이거 과정이네. 그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분위기. 분위기. 됐네. 이 이론 지워도 돼요? 네. 3단 논증의 전제를
그쵸? 아까 저거 뭐였어요? 전제 분위기였죠? 네. 전제 분위기. 여기는 전제 만족. 그쵸? 네.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쵸? 네. 결론 만족. 이거는 전제 만족이고, 결론 만족이고. 모형이니까. 끝이네요? 가령. 한번 끝이네요? 네. 여기 진짜 단어 없네? 네. 요 과정은 왜 복잡해요? 이걸 압축해서 설명해서 하나씩 예시로 보여주느라고. 네. 영어도 내가 얘기했죠. 여기에는 압축돼서 별 내용이 없고, 예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밖에 없고, 압축을 못 시키니까. 네. 영어 구조에서도 얘기했었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은, 아, 3단 논법. 알죠, 이제? 네. 에서 어떤 사각형이 있는가가 반드시 노출된다. 이것도 반드시. 그죠? 네.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같이, 오른쪽.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형을 상상한 것이다. 됐으면 오른쪽만 하면 되죠? 네. 즉, 피험자들은 3단 도중에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층 모형을 만들고, 먼저 전제부터 만족스럽고.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살핀다고. 이해되세요? 네. 요게 만족스럽다고. 그럼 끝이죠? 네. 그러나, 이 논증은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모형이 표상되고,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모형. 전제를 만족시키는데 모형이 달라. 그지? 네. 그게 표상. 마음으로 표상, 마음속에 표상,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다면, 그죠? 네. 어떤 상황에서는 뚜렷한 능력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노출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요거 다 지우고 반드시는 아니다. 네. 됐어요? 요거 지워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제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이 필수죠. 왜? 다른 모형이 됐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어? 네. 전제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두를 못하기 때문에 오류. 됐어요? 네. 자, 3단 논법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명제의 잘못된 환희 때문이라고. 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해? 또? 아, 이건 세 번째네요. 이론이. 네. 아, 이건 세 번째 이론. 여기다 3써도 되고. 요거는 뭐였어요? 2. 맞아요? 네. 요거는 뭐라고요? 1. 아래서 왜 동그라미 치는 줄 알겠죠? 1번, 네. 2번, 3번. 됐어요? 네. 자, 환희다, 그럼 환희. 환희가 뭐냐? 환희란 나오네요. 주어진 명제와 주어의 수로 위치를 바꾸는 것. 아, 환. 바꿀 환, 위치. 네. 됐어요? 여기서 똑같아. 모든 A는 B다. 모든 B는 A다. 로. 똑같겠죠? 이건 반대로 한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아니다만 붙었을 뿐이죠, 이거는. 네.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맞아요? 네. 라고? B 논리죠. 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뭐라고요? 왜? 이유는? 이유. 이렇게 써놔도 돼요. 지금. 네. 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우다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요약이 되고. 네. 지우다가 보니까 요약. 아이들은 뭐라고요? 중요한 거 고르려고 하니까 안 골라. 그 내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중요한 걸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독해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는 되거든요. 중요한 것만 팍팍팍 고르거든요. 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체화시키고 도드라지게 만든다고 그랬죠? 네. 입체화시키고 도드라진다는 건 뭐예요? 필요없는 건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놓고 진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네. 자, 사람들은 지워도 되죠?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잠깐만.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 이건 전제만 했는데 이건 결론이었네요. 계속 앞에는 전제만 했었고, 이건 순서 바꾼 거고, 3번은. 이건 4번이네. 네.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하는 때가, 아이고, 지우고 파란색으로. 자,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아, 여기엔 앞에서 나온 거네, 그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뭐라고요? 결론이네. 네.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정반학으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네, 그죠? 네. 이른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믿음 평양이고. 그 예를 든 사람이 뭐라고요? 에반스. 에반스. 결론을 믿을 만한 평가하고, 믿을 만한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네요. 그쵸? 결론 때문에. 네. 그리고, 믿을 만하지 못하면, 이런, 이게 믿을 만할 경우, 이거 뭐라고요? 믿을 만할 그 평가, 믿을 만한 논리적 규칙을 믿을 만한 평가하고. 1번, 맞아요? 네.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제서야 이렇게 2-1번 됐어요? 네. 그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도 됐네요. 전제들이 논리적이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의 평가가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제는 뭐라고? 전제는 상관없다. 증가 안 된다. 끝이죠? 네. 자, 인지 오류에 대한, 다 치웠어요. 일부 인지심리학자들이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성 통합성 기꺼이 바라는 사고를 표시한말로 이게 더 어렵네.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에 기꺼이 선을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특징. 뭐라고? 만족한다면 버린다. 논리 오류를. 주어졌죠? 예. 다시 인지오류학자 연구가 해보니까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으로 만족하면 합리적 타버려. 논리성 타버려. 중요한 거니까. 그지? 네. 그거 버린다고 하는 게 사람의 특징이라고. 네.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의 논리적 사고 중심 인지체계,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체계를 갖고 있어 없어? 갖고 있지 않다. 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당연한 거네, 그지? 이게 아니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결론이네. 네. 그래서 논리적 오류를 벌어지는, 이렇게 쭈루룩 되는데, 자, 이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정리한 거에서. 이걸 보면서 뭘 추렸어요? 아, 기본적으로 삼산논법이 뭐구나. 근데 이걸 보고 시험 문제 풀겠어요? 이 뒤에 풀는 은 바탕 이론밖에 안 되잖아. 네. 두 번째는 요거를 하면서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걸 적용했구나, 그대로. 적용했는데 이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다. 끝. 네. 이렇게 심적 모형은 이렇게 만들지만 이런 사례를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다. 끝. 네. 이렇게 환희는 이런 이유로 논리적이지 않다. 네. 이런 믿음 편향은,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도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추가로 얘도 전제를 받는데도 논리적이 않다. 결국은 합리성, 논리성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머릿속에 이게 도식화가 돼요? 네. 그래요. 이게 도식화되고 내용이 정리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뼈대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뼈대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녹화는 주제가 뭔가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뼈대를 골라내면 뭘 덜어내야 돼요? 살을 떼어내야 돼요. 살이요? 살. 살이요? 이거는 뼈고, 뼈대고. 네.
뼈대를 하려면 살을 덜어내야 뼈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뼈대 중에 마디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요 마디구나 하는 걸 찾아내야 1대1 대응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요? 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 없는 거 중복돼가지고 다시 안 봐도 되는 거 이 부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다 삭제를 하면 이렇게 뼈대가 대충 보여요. 그럼 뼈대가 명확하게 되면 이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머릿속에 요점 정리되면 빨리 찾아가요. 자 이렇게 뼈대 정리를 해버리니까 아, 첫 번째는 전체에 대략 상담본도 나오고 여기는 분위기 이론 나오고 여기는 모형 이론 나오고 이건 환희 이론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요? 믿음 편향. 믿음 편향 나오고 어우 되네 이제 완벽하게. 네. 읽었는데 내용 정리도 되네. 공부할 의향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게 되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결론은 심적 모형인데 전제랑 똑같지만 요거랑 똑같지만 다른 그림. 근데 어 이 심적 모형을 그리는 규칙 같은 거 아예 몰라가지고 여기야? 예. 아 기억이 뭐라고 써 있어? 이 논증의 전제를 요렇게 상상했을 때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 근데 이 전제랑 이 모형이랑 어떻게 연결돼서 왜 이 전제가 전제를 설명하는 이 모형인지 그걸 이해 못하는 아 모든 사각형이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응? 그렇게 사각형이 다 음영이 있다고 사각형 응. 음영 다 있잖아. 응. 전제 확산. 두 번째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인구역이 있다. 어떤 거에서 요거 두 개만 알려 다른 걸로 알려. 전제는 다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거 색깔은 다 있어야 돼. 요거처럼 색깔은 다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거 두 개 날려. 네.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음영 말고 다른 음영으로 넣은 걸 잡아봐. 세 가지 중에서. 됐어요? 근데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없으면 돼. 네, 이거 푸는 거는 따로 다시. 자, 내용에서.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느낀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느낀 거. 너랑 있는 거 똑같아? 아니, 다르지. 그럼 뭐 하나고? 삭제를 하면 부담이 없다. 부담이 덜한다. 네. 지워져야 뭔가 그게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맞지? 3번.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결국은? 그 뼈대가 나와야 된다. 그치? 네. 4번.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속도감 있게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뭐 보라고 했어요? 체크법. 네. 체크법을 뭘로 적용시킨 거예요? 시험지 읽기. 시험지 읽기 중에 뭐라고요? 삭제. 자, 그러면 그 논술에는 어떻게 나냐면, 여기에 논술 제시문을 주면 필요없는 단어를 다 삭제해요. 네. 그럼 필요한 단어만 고르죠. 몇 개. 네. 요거만 가지고 논술을 이어서 쓰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이거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단어만 이용해서. 그래서 고려대 논술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점 정리하고. 이거 뭐 하는 방법이라고? 요점 정리하는 방법.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처음에. 네가 여기 했을 때 중요한 걸 고르는 걸 명확하게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네. 더 힘들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찾아갖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거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 심적 모형에서도 여기에서 뭐 심적 모형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전제를 만족시키지만 맞지? 네. 전제로부터 반드시 똑같은 결과, 그죠? 결론이 반드시 노출되는지 여부 했을 때, 이 모형이 뭐라고요? 모두 구성하지 못하는 거죠? 네. A 모형이. 그러니까 전제를 다 만족시켰는데도 결론이 다른 걸 찾으면 돼. 네. 근데 요 내용은 어디 써 있어요, 여기에? 아, 쭉 보면. 자,
기억의 논증의 전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지만 이 두 개를 네. 요 결론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안 되는데 전체 흐름이 그렇잖아 네. 그러면 사각형에 윤곽이 있는 거는 다 지워야 돼 지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사각형에는 음영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요거 두 개인데, 이거 세 개 다 있죠. 그래서 사각형 음영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워야 돼요. 이게. 이거면 안 되니까. 이게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자,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고,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건 한번 해야 돼. 어떤 음영이 있는 거는 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네. 네. 그럼 너는 뭘 했어? 이 전체 논리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이 문제. 왜? 이 구조를 몰랐으니까. 혼망잠의 구조를 하면서 알았잖아, 이거를. 네. 준산동 동화생입니다.